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가해 학생에게 징계가 내려지는데요. 사건 초기 학교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한 피해 학생 학부모들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아예 경찰에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A군은 같은 반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코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의 부상을 입고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걔를 보면 계속 그게 그 맞았던 게 생각나서 그것 때문에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걔 또 애들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애들이 또 만만하게 계속 볼까 봐. 사건 발생 직후 학교 측은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던 학부모에게 일이 복잡해진다며 쉬쉬하게 했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참석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어디 갔냐? 오신다는 분은 어디 갔냐? 지금 약속이 또 틀리지 않냐? 그러니까 경찰 없어도 할 수 있잖아. 열릴 수 있잖아. 이러더라고요. 결국 경찰관이 동석한 채 위원회가 열렸지만 실망한 피해자 학부모는 강원도에 재심을 청구하고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현재 학교 측은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잠깐 투명하고 잘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공부로 저들은 당한대고. 학교폭력 발생 초기 시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경찰에 고소하는 등 사안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강원도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는 지난 2013년 11건에 지난해는 33건이고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경우도 2013년 683명, 지난해는 568명에 이릅니다. 학교폭력에 학교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할수록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셈입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